안녕하세요. 러셀 대구에서 재수생 우선 선발반부터 공부하여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정시전형으로 합격한 이승우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기하, 탐구는 화학1과 생명과학1을 선택하였습니다. 성적은 6평에는 11111, 9평에는 11221, 수능에는 21121을 받았습니다. 꾸준한 성적 향상 및 유지로 3연속 승반을 이뤄냈습니다. 제 약점이었던 국어 과목에서 독서가 오르면 문학이 떨어지고 문학을 잡으면 독서가 다시 떨어지는 딜레마에서 오는 실망감을 다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M 당과 박수빈 선생님께 상담을 신청하고 조언을 들었으며 담임 선생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러셀 모의고사 총평 노트를 보면서 어찌되었든 오르고 있는 제 성적들을 보며 단순히 짧은 슬럼프다, 극복할 수 있다 등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수험생활관 늘 되뇌던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가 아닌 이미 되었다, 이루었다 인데 예를 들어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기 전에는 1등급 나왔다 라고 되뇌었고 수능을 칠 때에는 목표학과인 수의대 갈 성적이다, 이건 됐다 라는 생각을 꾸준히 되뇌며 성적이 잘 나왔다는 걸 기정사실화하며 그 모습을 상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가 잘 안 잡히고 모의고사를 치고 난 후 등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제가 좋아하는 수학, 과학 과목 중 난이도가 적당한 문제들을 풀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이미 풀었던 기출들을 복습하면서 놓쳤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풀이법은 없는지 등을 탐색하며 컨디션을 향상시켰습니다. 저는 매일 공부하기에는 체력이 약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은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쉬는 날로 정하였고 이 부분은 철저히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설령 공부를 일요일에 한다고 해도 2시간, 3시간을 넘기지 않을 정도로만 하였고 나머지는 다가올 일주일을 위한 충전과 비축의 시간으로 만드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 습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공부에 더 집중하게 만들었고 수요일을 지나며 지쳐가는 몸과 마음을 일요일을 바라보며 더 채찍질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러셀 대구 승강반 제도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블루반으로 처음 등원한 저에게는 올라갈 계단이 많은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시작하자마자 저 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블루반일 때는 연고대반, 연고대반일 때는 서이치반, 서이치반일 때는 HS반을 바라보며 한 단계 한 단계 마치 게임 퀘스트를 하나씩 클리어하듯이 올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승강반 제도는 저에게 있어 무엇보다 강한 동기부여였고 제 1년 수험 생활을 책임져준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러셀 위클리 모의고사도 정말 마음에 드는 콘텐츠였습니다. 러셀 위클리 모의고사는 하프 모의고사 형태로 진행되어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으면서도 다양하고 많은 문제들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적표가 제공되어 성적이 향상되는 것을 보는 재미가 있었고 빌보드 게시판에 오르기 위하여 공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올랐을 때의 성취감과 짜릿함 역시 위클리 모의고사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재수생 우선 선발반은 저처럼 개념 및 실전이 0인 학생들 위한 최고의 시기였습니다. 1, 2월에 열리는 강의들은 노 베이스도 들을 수 있을 만큼 개념 및 기본에 충실한 강의들이었기에 추후에 풀어나갈 많은 문제들이라는 건물에 주춧돌을 단단히 다질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 공부를 하지 않았던 저에게 수험생 생활 패턴이란 혼자서는 절대 교정해낼 수 없는 어려운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수생 우선 선발반에 등록하여 매일매일을 규칙적으로 생활하면서 이후 수능까지 이어지는 생활 패턴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현역일 때부터 선생님과 같은 공간에 있어야만 공부 효율이 가장 잘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메가스터디 인강을 일부 들었지만 메인 강의들은 현강으로 가져가야 효율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저와 맞는 출강 선생님들을 찾는 일이 누구보다 절실했고 그에 따라 출강하는 다양한 선생님들의 강의 계획서를 비교, 검토하여 잘 맞는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좋았던 점은 마치 대학교 수강 신청처럼 제가 원하는 선생님들의 시간에 맞춰 제 시간표를 만들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규반 강의 가 저녁 시간에 위치해 있어 모의고사 일정과도 겹치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장 강의에서 내주시는 과제만 성실하게 하면 좋은 결과는 거의 자동으로 따라올 정도로 양질의 컨텐츠들과 좋은 강의력을 모든 선생님께서 갖추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할 때 1. 현장 강의 과제, 2. 기출, 3. 새로운 문제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5개 강의 모두 너무 좋았지만 AM 단과가 제 약점인 국어를 보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수 정예로 선생님께서 밀착 관리해주시며 저에게 맞는 학습법 및 모의고사 운영 방식을 같이 찾아주셨고 일주일에 두 번이다 보니 기존 정규반 수업보다 더 방대한 자료들을 상세하고 심도 있게 배우고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 스타일을 빨리 찾아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매일 공부해야 한다는 사람들의 조언은 저와 전혀 맞지 않는 조언이었습니다. 이렇듯 누구에게 정답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오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에 있어 정답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만이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정답을 빨리 찾아내신다면 2025 대입을 누구보다 성공적으로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화이팅!